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얼굴이 조금 빨간데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런 거니 양해 바라겠습니다. 술 마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술은 이따 저녁에 마셔야죠. 오늘은 미니족발의 막걸리. 아, 기가 막힙니다. 그 두 조합은 엄청나요. 혹여나 이렇게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조합을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라면 바로 부동산 이야기 하려고 왔고요. 부동산 어디 부동산 무슨 부동산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제 바로 신도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남양주에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죠. 다산 신도시. 여기는 3만 6천 가구 정도를 개발을 했고 이제 조성 3만 6천 가구로 조성을 하는데 경기도시 주택공사가 이제 단독으로 택지 지구로 개발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곳으로 조성을 하죠. 이제 남양주 다산의 지금 지구와 진건 지구로 조성을 하는데, 이제 진건 지구 같은 경우는 역시 상업 지역이 한 곳이 있고 지금 지구도 상업 지역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몰아놨고 지금 지구는 약간 장방향이고 진건 지구는 이렇게 정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상업지 몰아놨는데 진건지구는 상업지 안에 8호선 다산역이 2024년 6월에 개통을 하고, 그리고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의중앙선 도성역이 있었죠. 그래서 그 도농역을 옆으로 또 확장을 하는 확장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사들이죠.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 30단지가 총 들어왔어요. 30단지가 들어왔고 여기저기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점포겸용 주택들을 땅을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준주거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거의 1군 건설사들은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GS건설, 자이죠. 그리고 대우건설, 프로죠. 대림건설, 지금은 대림산업이고 DLENC로 바뀐 이편한 세상. 더불어서 뭐 그 외에 태영건설도 있겠고, 그리고 금호건설, 뭐 반도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까지 정말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건설사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가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애를 먹었느냐, 바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됐습니다. 토지가 시공사들이 덤벼들질 않았죠.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한 번에 우르르하고 시공사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택지 안에서 바로 공동주택을 올리게 되면서 사업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텁하기 시작해서 진짜 조성이 되는데, 뭐 진짜 아파트들 다 거의 다 입주 끝나갈 무렵이 되고 상업적의 건물들이 들어서는데도 4년 안짝으로 끝났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엄청 빨리 된 거예요. 다른 신도시들 보면 비슷한 3만 2천 가구를 조성한 옥정 신도시, 양주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활성화라기보다는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7호선만 이제 들어서면 되겠죠. 거기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거의 10년 걸렸고, 그리고 인천 청라 국제신도시,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게 걸렸죠. 아직도 조성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탄 신도시 하면 원래 12만 가구를 조성해서 1지구 2지구로 넣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긴 하지만, 그리고 하남미사 같은 경우도 5년 이상 걸렸고요. 위례 신도시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세대수를 조성하는 신도시 중에서, 1, 2기 신도시 중에서죠. 그런데 다산 신도시는 유독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또 이게 여파가 있죠. 안 좋은 여파가와 좋은 여파가 있었어요. 워낙 빠르게 조성이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나중에 부각을 계속 받게 됩니다.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제 역세권, 이렇게 교통 편의시설 사항도 굉장히 좋게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북부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갈라놨는데 이 북부간선도를 통해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다산역 8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죠. 이렇게 조성이 빨리 됐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아파트라기보다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아파트는 다산 자연앤프루지오라는 아파트고 10년 공공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제 부동산 리츠 회사가 끼어서 경기 도시주택공사와 함께 분양을 했는데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쓰다가 10년 뒤에 분양 가격으로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선택을 하는 거죠. 10년 동안 임대료 쓰다가 내가 인수를 하게 되면 내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나가서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아파트가 바로 10년 공공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안에 이제 단지 내 상가를 알아보기 전에 이 아파트 그냥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 아파트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래도 기본 정보 정도 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아파트는 1272세대, 1300세대에 육박하고 그리고 지상 2층, 지하 2층이죠.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29층까지 있는 아파트로 51제곱, 59제곱 이렇게 두 사이즈로 있는 아파트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지금 다산역이 2024년 6월에 입주인데 바로 다산역 앞이기 때문에 도보로 5분 거리밖에 안, 5분도 안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 시기가 너무 정확하게 너무 잘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10년 뒤에는 아마 집값이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아파트 안에 단지 내 상가는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게 이제 그걸 가볼 건데 바로 이 다산역과 이 아파트 딱 이게 이동 경로에 딱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 시행사가 이게 어찌 보면은 너무 자리를 잘 잡았다.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장점을 오늘 다 설명드릴 건데 정말 단점을 찾기 힘든 상가다. 정말 좋은 상가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상가를 보러 가보시도록 하죠. 이제 상가 앞으로 왔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7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렇게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샤시루다가 죄다 둘러쌌고 그다음에 뭐 상가 위치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장점들 몇 가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뭐 현재는 공실들이 좀 있는데 당연히 지금 뭐 지어진 지뭐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차피 다찰 거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떤 업종들이 또 들어올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공공임대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1300세대 정도 깔아주고 1300세대 7개 호실밖에 없다 그러면은 대략 어림잡아도 이제 한 호실당 200세대 정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최소 3, 4개는 들어오죠. 4개는 들어오죠. 그런데 공공임대다 보니까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없죠. 부동산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무조건 편의점은 들어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편의점이냐. CU, GS25, 그 다음에 이마트 24, 세븐일레븐 얘네가 경쟁을 할 것인데 여기 임대료를 제가 볼때 대략 유추해 보면 이 주에 뭐야 이마트 24는 딱못 들어옵니다.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마트 24는 바닥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CU나 GS25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 업종이죠. 이 어찌 보면 근린생활시설이죠. 단지 내 상가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을 나라에서 조성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여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하는 상권이다 보니까 입주민들한테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 업종들 첫 번째 편의점 그리고 미용실 무조건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미용실이 과연 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이제 조금 의문사긴 합니다.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필수로 또 있어야 되는 업종들 뭐가 있어요? 뭐 정육점, 세탁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탁소는 못 들어올 거고 그러면 또 업종에 지금 한정이 지금 될것 같은데
아, 참, 일단은 편의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는 북쪽으로 다산역이 있죠. 그리고 이 앞쪽으로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바로 앞으로 상업지예요. 이 지금 보시면 이 상가 앞에서 이 골목, 아니, 이동 동선을 통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상업지로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장점이 굉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상업지 가운데 선형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형공원을 통해서 동쪽으로 중앙공원까지 이어지고 그 가운데 상업지가 양쪽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반대로 서쪽으로는 이제 수변공원이 또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상가 자체가 이 이동 동선을 따라서 코너에 위치해 되어 있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로 쭉 가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은 농축수산물 오픈 예정 코너 자리에 들어왔는데 정육도 같이 한다. 그러면 정육점은 이제 정육점 겸 농축수산물. 이게 보면은 지방이나 이게 신도시 지방이나 경기권들은 이렇게 정육이랑 농축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분양했을 때도 그랬어요. 실제로 진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가장 많은 업종이 꼭 들어오는 업종이 편의점과 정육점 이 농축수산물 꼭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방은 이렇게 고기들 육질이 좋고 고기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장사가 엄청 잘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걸었던 그곳이 7호예요. 마지막 자리고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여기 101호 이렇게 딱돼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래 이게 뭐 진열해 놨죠? 진열해 놨어요. 저기 냉장고 갖다 놓고 저 포스기죠. 저 계단하는 포스기인데 그리고 요 위에 하나마트라고 붙여놨죠. 이게 뭐냐면 요것도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담배표 작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제 담배표를 신청하게 되면 이 상가가 이제 준공허가가 떨어질 때 맞춰서 구청에다가 담배표를 신청해요. 그럼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호에서 1호와 2호가 같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우선권은 첫 번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우선자고요. 그게 없을 때 둘 다 일반인이다 라고 하면은 경쟁 추첨을 하죠. 이렇게 번호를 넣고 뽑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두 명이다 그러면 1번 2번을 넣고 거기에서 정해진 숫자를 뽑는 사람이 당첨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경쟁자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혼자 신청하는 사람과 이쪽이 먹게 되는 거죠. 저희 박카스도 박스 갖다 놨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담배표를 신청할 때 이렇게 안 해놓으면 처음에 준공이 된 후에 그 이후에 나중에는 상관없지만 최초에는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신청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추측해본데 여기를 이제 분명히 이게 업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 작업하는 업자들이라고 하는데 편의점 슈퍼 작업. 그래서 아마 GS25나 CU가 들어올 건데 이 동네를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GS25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GS25를 작업하는 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그 업자가 분명히 여기다 또 GS25를 와 같이 GS25에게 이 자리 처음에 계약금 얼마 넣고 예를 들어 보증금 여기가 지금 보면은 근데 임대료가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가 이동 경로가 여기 사람들 다 걸어 다니는데 이 아파트에서 지금 보시면 저 아파트 있고 여기 정문인데 아까 후문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고 정문에서 다 걸어서 보시면은 이 상가를 지나서 상업지를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지나다니다가 걸릴 수밖에 아니 걸린다긴 표현은 좀 그렇고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본인들이 원하는 업종이 있으면. 그리고 이 앞에 인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지나다녀도 이렇게 들어가다가 무조건 한 번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점포에 들려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고 요 옆에 횡단보도로는 또 여기 다산역 바로 그러면은 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다산역 횡단에서 와가지고 이 횡단보도를 거쳐서 이 상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저녁에 와가지고 술 한잔하러 나간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또 이 길, 이 점포를 따라서 이렇게 이 길을 통해서 저 횡단보도를 통해서 상업지역을 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술 한잔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 2차로 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해야지 라고 하면 여기에서 맥주랑 술 한잔 사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고 그런데 이게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호부터 7호까지 있고 이미 담배 작업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업자가 아마
만약에 보증금이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1억에 400이다. 그러면 이제 400에서 1억에서 뭐 1천만 원 계약금 넣어놓고 그 다음에 편의점한테 이제 넘겼을 거예요. 권리금을 얼마를 받고. 이 정도 자리면은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몇천만 원 단위로 받았겠죠? 뭐 최소 2천에서 5천은 받지 않았을까? 그 이상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부동산 경기 불황이 끼고 했지만, 그래도 편의점은 서로 경쟁을 해야 돼서 점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권리금을 주고 가져갑니다.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요. 그거를 바닥 권리금. 우리가 이제 장사 권리금이나 매출 권리금 이런 게 아니라 이 바닥 자체 그냥 공실에서 돈을 지불하고 좋은 자리는 가져가다 보니까, 만약에 왜냐하면 GS25가 이걸 안 가져가, 그러면 CU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좋은 자리 매출 많이 나왔어. 그럼 또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도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서 5년을 점주가 여기서 5년을 장사했을 때그 권리금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점주는 물론 뭐 이렇게 마진이 3%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서 또 같이 얘네 리테일이니까 편의점 애들은, 그러면은 유통 마진을 남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충분히 5년이면은 그 이상, 그몇배 이상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금을 가져가도 손해볼 게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제 얼굴 보면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추가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 안갑식 다시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횡단보도와 그리고 대각선 보이는 상가, 단지 내 상가죠.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단지 내 상가인데, 햇빛이 좀 비치니까 일로 해서, 이게 바로 이 다산 자연앤프루지오 정문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 상가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문제는 또 금액이겠죠. 좋으면 어때요? 좋은 만큼 이제 금액도 비쌉니다. 비쌈은 좋다는 말 있죠? 무조건 물론 좋다고 다 아니 좋다고 그랬다.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상가는 충분히 값어치를 할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데, 일단은 장점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장점은 뭐죠? 첫 번째 가장 큰 장점, 바로 1300세대라는 이 세대수를 품고 있습니다. 고정 수요를 품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 상가와 인도 차로를 합친 도로, 이 상가와 도로 사이에 자연 녹지나 완충 녹지가 없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8호선 다산역과 상업 지역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동 경로에 있다. 이동 경로 그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거. 더불어서 경사가 없습니다. 상가는 경사가 있거나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도보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오로지 차량으로 다니는 거의 뭐예요? 수요를 봐야 되는데 그 쉽지 않죠. 만약에 차량 이동이 작은 곳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지 내 특히 단지 내 상가, 일반 우리가 뭐 빌딩, 그리고 초대형 건물, 특수상권, 유통상권, 뭐 그리고 대형상권, 더불어서 상업지역 이런 데는 그나마 좀 덜한데, 단지 내 상가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적용을 하는 무엇이죠? 바로 계단. 계단이나 턱이 있으면 상가는 안 됩니다. 특히 단지 내 상가는 계단이나 턱이 있으면 그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래 이동 경로가 북쪽으로는 잘안 가기 때문에 북향 같은 경우는 상가로 치면 크게 좋지 않다. 그리고 좀 어둡죠, 북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일부분은 보면은 1, 2, 3, 4, 1, 2, 3, 5, 그리고 4, 5의 반 정도가 북향이지만, 중요한 거는 코너에 위치했고 북쪽에 다산역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반은 동향을 보고 있죠. 이 정도 사실 장점만 돼도 엄청난데, 거기다가 상가 수도 적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더 좋아질 텐데, 입주 시기와 또 다산역 개통 시기가 거의 3개월 차이밖에 안 난다는 점도 굉장한 장점이겠고.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뭐죠, 여러분? 아, 돈이죠, 돈. 돈이 또 걸립니다. 이 상가를 분양할 때는 그 분명히 시행사가 이 상가 분양할 당시에도 사실 그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호황기, 그러니까 목전 2017년도가 호황기 마지막이었죠. 부동산 호황기 목전이었는데 이제 이상가를 분양할 때쯤은 한 가슴이나 허리 위 그쯤 왔겠죠. 지금은 이제 무릎까지 빠졌지만 경기 불황이 부동산 불황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제가 2017년에 여기에 저기 지금 지구에 반도건설이 이제 40개월씩이 넘는 12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 내정가와 그리고 여기 500세대 정도 되는 아니 갑자기 또 총선 저기 뭐야 그 선거운동 한다고 왔어. 아, 이거 시끄러워 죽겠네. 아니 저분들은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누군지도 나 모르겠어. 근데 선거할 때만 신나게 왔다 갔다 하죠. 선거할 때 가장 바쁜 사람들. 예. 뭐 이번에 근데 좀 이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지금 사실 크게 변한 것도 없고 뭐를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그래서 한양수자인 1, 2차도 여기가 한양수자인 1, 2차가 아파트가 최초 분양했을 텐데 입주도 한양수자인 1차가 처음이고 그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 단지 내 상가 분양할 때 거기는 한 호실당 뭐 3억에서 최소 3억에서 내정가가 뭐 7억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그 가격대랑 쟤랑 비교했을 때 세대수가 두 배가 넘죠. 상가 개수는 훨씬 적어요. 한양수자인이 거의 8개 호실 정도 됐으니까 거의 1, 2층 다 합쳐서 거의 15개 호실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저 단지 내 상가를 굳이 그 당시에 분양할 때 제가 그 입찰장에 없었어도 유출해 볼수 있죠. 대략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제가 볼때 여기 저번에 힐스테이트 그리고 아이파크 상가 분양할 때 그때 보통 내정가가 7억 되었으니까 평균이 이 상가는 그 이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7억에서 호실당 아니다. 한 그래도 호실당 한 6억에서 가운데 자리는 6억에서 코너 자리나 끝자락 자리 같은 경우는 뭐 6억에서 거의 10억까지는 내정가가 잡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 같은 경우 처음에 경쟁이 치열했어요. 진짜 뭐 전국에 있는 일반 시행사들부터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버금가는 시행사들까지 죄다 들어와서 상업지역 필지 하나, 뭐 400평짜리 필지 하나가 300%, 400%의 낙찰이 됐으니까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게 그 수분양자들이 결국 비싸게 돼야 되잖아요. 이 시행사들도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400%의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제가 대략 유추해 보면은 이 당시에 뭐 땅값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여기 정도 되면은 40억 이상 필지 하나당 잡았다고 쳐도 뭐 거의 200억 이상의 낙찰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거의 뭐 이제 수분양자분들은 1층 한 5평이란 단 전용 면적 13평짜리 하나 분양받으려면 10억 이상은 주고 분양받으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저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내정가가 한 6억에서 10억 때렸고 낙찰가는 그래도 이 호황기 때보다는 약간 빠졌을 때 낙찰이 됐을 테니까 그래도 한 10억 평균 한 10억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그럼 10억이었을 때 우리가 수익률 6%를 따졌을 때 계산해 보면 임대료가 대략 1억에 500이나 뭐 지금 한 7, 8천에 한 400, 뭐 7천에 400이 정도가 될, 아, 7천에 600이죠, 600. 600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어느 업종을 지금 이 불황에 저기 가서 들어가서 해서 그 임대료를 낼수 있을 것인가? 근데 분명히 그거보다는 임대료를 좀더 낮춰서 내놨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그 임대료에 누가 들어가래? 쉽지 않죠. 자영업자분들이 뭐 신도 아니고 지금 무슨 업종을 해서 무슨 뭐뭘 팔아가지고 그렇게 임대료를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경쟁 입찰 제도 방식을 진짜로 이걸 없어져야 되거나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기 돈번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경기도시주택공사만 돈 벌었어요. 왜냐하면 경쟁 입찰로 결국 이게 경쟁이 과열돼서 시행사들이 다돈 금액 높게 써가지고 내서 200%, 300%, 400%에 낙찰됐다.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그거 수분양자분들은
그래도 거의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이고, 그 시행사들은 또 거기서 남았는데 거의 여기는 본전치기 한 시행사들 많을 거예요. 못 팔아가지고, 비싸게 못 팔아서. 그러면 시행사도 돈 많이 못 벌었어. 그러면 수분양자분들이 지금 이런 경기 불황에 지금 공실이 현재도 많은데, 상업 지역군이 아니에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가면 공실이 뭐 수십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실이 가니까 임대료를 또 낮춰서 분양, 임대를 놔야 돼요. 그러면 수익률이 뭐 2% 3%대까지 떨어지고, 지금 고금리까지 이어가면서 그 진짜로 이자까지 내려면 뭐 10억에 내가 상가 사가지고 수익률 3% 받아서, 그러면 이자에 지금 뭐 상가담보대출 같은 경우 최고 12% 이렇게까지 가니까, 그러면 이자 내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기가 좋았다고 칩시다. 좋게 되면은 뭐 이렇게 수익률 6%에 뭐 10억짜리 상가에 1억에 500 주고 임차인이 들어와요. 그럼 결국 그 임차인이 500을 임대료를 어떻게 내고 뭘 해서 벌어가지고, 또 그리고 그 인건비 어떻게 감당하고 뭘 남겨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서 수혜를 누린 사람은 누구예요? 기존에 이 택지지구 개발할 때 보상받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 시행했을 때 시행자죠. 경기도시주택공사. 그 외에는 싹 다 지금 다산신 도시는 제가 볼 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제 혼자의 의견이니까 정답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또 억울하신 분들 계실까봐, 혹여나 이 방송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말씀 남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죠. 다산자연앤푸르조 단지내 상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고, 저는 그리고 참고로 중개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매물 여기서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런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안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물건이 왜 안 좋은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거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번 참고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상권 분석하실 때나 권리 분석하실 때 어디 가서 뭐 임장, 저는 임장이라는 표현을 뭐 잘 안 쓰고 그냥 현장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현장을 가셔서 보실 때 임대를 얻으시건 분양을 받으시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제가 뭐 가끔 쓰는 이제 중간중간에 전문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이 전문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아마 도움이 되시면 되시지 도움이 안 되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사드리고 나서 이 단지내 상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서로 정리해서 그 문서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과 함께 긴 시간 긴 이야기 나눠봤는데, 만족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갑자기 그 선거운동하는 차도 지나가고 차 소리도 많이, 여기 차량 이동량이 많아가지고 좀 시끄러우셨을 텐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 저기 지식산업센터도 한번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